렛기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요즘에 계속 뭐 기록을 갈아쓰고 있죠. 지금 뭐 아주 강한 흐름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 증시는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거래소가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을 배경으로 상승 중이었다가 하락으로 지금 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점점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닥이 더 약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2차 전지 쪽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코스닥 지수도 좀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은 이제 레고캠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후장에 조금 더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도 랭킹쇼 여러분의 주목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좀 아쉽고 불안한 시장의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참여 방법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빠질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가서 여러분과 소통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위에 보니까 고고식님께서 먼저 시작 도전에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DX는 무슨 일인고? 하셨는데 그래요. 사실 코스닥 쪽에서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쭉 빠지죠. LNF 쭉 내려오는 상황 속에 포스코 DX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휴머니스트님도 와주셨고요. 예. 강병옥님 안녕하세요. 복만님, 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풀려서 좋은데 감기 조심해달라 이런 네, 좋은 따뜻한 댓글도 있네요. 아니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감기 심하게 좀 앓타왔거든요. 네. 그런데 감기 기운이 지금 지난주부터 싹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근데 잔기침이 나와요. 이거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검사를 두 번이나 해봤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감기 후폭풍이 상당히 있거든요. 기운이 떨어질지라도 이 기침에 시달릴 수 있으니 여러분 최대한 그 전에 미리미리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항상 목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감기 기운이 살짝 있을 것 같은 데 있죠? 초장에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수건 한 바퀴 감으시고 얇은 옷을 한 세 겹, 네 겹 끼어 입으시고 보일러 풀 가동해서 진짜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요즘엔 감기가 너무 심해서 그냥 아예 수액을 맞으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초장에 그냥 그렇게 세게 잡아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날씨 살짝 풀렸을 때 이러다 다시 추워지잖아요. 정말 감기 걸리기 쉽상입니다. 끔찍해요. 꼭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뒤에 보니까 또 광님, 수리님, 휴머니스트님과 함께 그린베어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오늘 2차전지 하락하는 거 누구 때문인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미나이커가 뭐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그랬겠어요. 그래, 뭐 우리가 해봤자 뭐가 저를 있겠어요. 저를 이렇게 모함하다니. 모함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뭐. 자, 랭킹쇼 이렇게 열심히 또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랭킹쇼 주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간단하게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뭔가요? 박싱 데이입니다. 자, 박싱 데이 혹은 오늘 복싱 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다음에 있는 쇼핑 시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박싱 데이입니다. 하지만 이 제가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이 구기 종목의 스포츠를 보질 않아요. 네. 그래서 투기 종목만 보다 보니까 박싱데이 딱 보는 순간 복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싱 선수 관련해서 랭킹을 뽑아볼까 하다가 이런 주제입니다. 2023년 가장 돈 많이 번 스포츠 스타는 누굴까요? 아쉽게도 복싱 선수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끼워 넣어봤습니다. 거의 다 축구인데요? 맞아요. 역시 주류라서. 축구, 농구, 네. 야구 이쪽이 사실 굉장히 또 많이 버는 스타들이 있죠. 알고 보니 복싱 그냥 창호 앵커님이 끼워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탑5 안에 있었다고요. 아, 정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3명, 복싱 선수 1명, 그리고 농구 선수 1명 딱 있는데
다들 진짜 유명한 선수들이거든요. 자, 이 가운데서 올해 또 돈 많이 번 스포츠 스타로 기록된 탑5 이 순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팬심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5위부터 하나씩 진짜 촉각을 세우시고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여기 댓글창에 투표하는 것도 올려놨으니까요. 네. 누가 가장 많이 벌었을지 골라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후님께서 비주류를 좋아하시는군요 하셨는데 딱히 비주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그 어릴 때 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네.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네. 방학 4월 걸고 있잖아요. 자, 여름방학 시작하는 날에 아직도 기억나요. 태권도장에서 갔다가 실내에서 고무공으로 축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땅바닥을 찍어가지고 엄지 발톱이 뽑히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집에만 있었던 아이고. 유행의 슬픈 사연. 그 이후로 저는 축구를 하질 않습니다. 보는 건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축구가 싫어서. 그때부터 축구를 일절 하지 않고요. 공이 싫다 보니까 야구도 농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기 종목만 봤던 유행의 아픈 기억입니다. 상당한 사연이 있네요. 그렇죠. 야후님 제 이제 사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친해지 마세요. 아니 같이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저희 이렇게 선 긋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후님께서 제 사연을 뭔가 물어보는 듯 하더니 종목 진단만 바로 남겨주셨네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피디님 아직 종목 선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을 도와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래요. 저희가 초반에 언급드리는 분들, 그리고 초반에 신청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분입니다. 유튜브 야훈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이 이거 최근 몇 달 동안 참 많이 거론됐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대마주 흐름 타고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죠.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와. 자, 매수하신 가격이 5만 천 원입니다. 5% 비중이시고요. 지금 3만 9천 원이거든요. 아이고. 아, 이거 아마도 신성 델타 테크가 이 쭉 바람 타고서 솟구칠 때 들어가신 모양인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뭐 오르고는 있는데 그닥 그렇게 기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음봉이 길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신성 델타 테크 이거 리스크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오겠죠? 물음표 3번이거든요. 전문가님, 신성 델타 테크 이거 다시 쭉 한번 솟구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밀리는 모습이죠. 다들 음선 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3월 달에 그 초전도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쪽에서 교수님이 뭐 어디에 참여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쪽에선 초전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초전도체라면 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이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진위를 알아야 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그 만드는 방법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실패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그 초전도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이 지금 현재 5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주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작년 여름에 초전도체에 관련되는 올해 여름에 초전도체에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만 원일 때 당시에는
주가 자체가 상당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런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쌀 때였어요. 자,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따라잡으신 겁니다. 이거 만약에 뭐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매매를 올라간 거를 많이 올라간 걸 쫓아 잡으시려면요. 손절값 반드시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안 오는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바라시는 부분들 저도 뭐 그게 현실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저 신성 델타 테크나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뽑아냈어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물린 물량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잡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 이게 초전도체라는 뭐 그렇게 증명이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바람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은 뭐 그쪽에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처음에 초전도체라고 내놨던 분들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것만 믿고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9% 정도 급등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세가 더 이어주려면 주려면요. 오늘 이 아침에 시작한 가격, 오늘 종가 끝나기 전에 이 가격 이상으로 회복을 해주고 양선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오늘 뭐 지금 현재 거래량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또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라는 믿음이 확고하시다라면 들고 가셔야죠. 근데 저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신성델타테크나 초전도체 관련되는 주식들 이런 쪽은 접근을 하지 마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 아침에 시작한 가격 시가 이상으로 회복해 준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면 이 종목은 일단 정리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장중현을 조금 지켜보시고요. 아침에 시가 부분을 회복하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아침에 시가 부분 이 가격대를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면 일단 한번 끊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아주 이 진단대로 냉정하게 또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 초전도체 테마가 한때 정말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갔었죠. 그래서 뭐만 하면 사람들이 초전도체, 맞아요. 뭐 초전도 음식, 초전도 워킹, 뭐 초전도 이런 진단. 것들이 맞아요. 초전도 진단. 별거 다 나오죠. 공중에 떠서 진단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연설인님께서 그래서 친절한 말투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다 하셨는데 냉정할 때도 냉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하시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환님께서는 도박 같은 주식이다 이런 평가도 내려주셨는데 아무쪼록 정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더욱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바이주님께서는 우리 창호 앵커님 아까 복싱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복싱하다 코피 터지면 복싱도 네. 안 볼 태세다 맞으신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집에 그 샌드백 달아놓고 동생이랑 많이 투닥투닥 했었거든요. 그런가요? 코피는 자주 터졌습니다만 복싱은 그래도 봅니다. 아, 괜찮아요. 그게 다쳤던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여름방학이 날아갔다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상처였던 거죠. 그래서 왠지 그 구기 종목만 떠올리면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마치 PTSD 같은 거거든요. 아, 네.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저희는 어렸을 때 기억을 잠시 잊고 지금 주목해야 될 거 가보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이죠. 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 유튜브 필리아님의 종목이군요. 네.
하이넴텍입니다. 예? 하이넴텍 8,953원에 30%나 보유비중을 들고 계세요. 오, 많은데요?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파이넴텍 종목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요청을 남겨주셨거든요. 예. 이 파이넴텍을 제가 좀 보니까 뭐 2차전지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고 뭐 최근에는 애플, 폴더블 아이폰 이쪽에서도 특허를 갖고 있다.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는 많은 것 같은데 네? 주가 흐름은 또 그렇게 막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강력한 파워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파이넴텍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파이넴텍은 파인테크닉스에서 좀 알짜 사업부, 돈 되는 부분들, 그 미래가 있는 그런 쪽들만 쏙 빼갖고 만든 기업이 파이넴텍이죠. 자, 그리고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 폰에 내장 힌지를 지금 삼성 폴더블 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애플이 뭐 2026년도부터 이 폴더블 아이폰을 생산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2026년이죠. 좀 먼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좀 관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갖고 대부분 이제는 또 뭐 폴더블 폰 쪽으로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갤럭시 폴드2를 그때 240만 원에서 사서 아직도 그냥 들고 다니는데요. 자, 요 부분이 확장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차 전지 쪽에서 좀 이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올해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나 뭐 그 저런 것들 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치들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3,132억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가총액은 좀 싼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올해 4월 달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렸다가 계속해서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네요. 10월 달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때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뭐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조금 박스권 상단부 요 정도 근처에 와 있긴 한데요. 자, 요런 부분들은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내년 1분기 정도 뭐 그때까지만 보신다라면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폴더블 폰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되는 이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매출에 많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쪽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6월 중순 정도까지 이 만 원대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주가가 만 원 정도 근처까지 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과거에 오랫동안 거래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물린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만 원대 근처에 올라오면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 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8,953원이니까 뭐 한 두 자릿수 정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요. 한 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넴텍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서 좀 더 갖고 계셨다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종목진단 두 가지를 해드리고 왔고요. 지금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포브스의 5월 기준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게요. 5위 가겠습니다. 누굴까요? 아, 복싱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죠?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1,400억 원 정도를 벌었대요. 잘 알죠. 카넬로 알바레즈 하면은 정말 회피 기동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는 복싱에서 아는 사람이 두 분밖에 없어요. 누구 있어요? 맥그리거랑 코리안 좀비. 그거는 UFC MMA 선수예요. 아, 그래요? 코너 맥그리거와 함께 정찬성 선수는 UFC 원래 선수고, 특히 코너 맥그리거 선수가 그 전에 메이웨더 주니어와 함께 복싱 대결을 통해서 유명해졌었죠. 아, 그렇군요. 예,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역사상 가장 또 강력한 그 복싱 선수일 텐데,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카넬로 알바레즈를 한때 참교육을 했었죠. 어떻게? 그리고 메이웨더가 은퇴하고 지금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게 카넬로 알바레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잘 피하죠. 맞질 않아요. 아, 복싱은 일보? 복싱하면 일보? 일보가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 복싱이 그냥, 아니라 춤 아니에요? 이거 그냥 춤 아니에요? 인형 아니에요, 인형? 노래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복싱하는 척 했다가 이거 다 그냥 그 들통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5위까지 복싱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가 5위였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1, 2, 3, 4위에 등극해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자, 4위부터 한번 진짜 본격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직장인 가브리엘님의 종목입니다. 매수문인데요. 현대바이오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이 차트 보시면 이 특징을 좀 아실 거예요. 한 4만원대 정도에서 뚫을까 말까 하다가 계속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10월 말에도 4만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그 뒤로 쭉 내려왔어요. 아, 진짜 딱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임직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지금 매수 시점이 적절할지 짧게 보고 들어갈까 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바이오입니다. 요거 기술적으로 짧게 단타로 나오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자리?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뭐 대부분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 좋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섹터다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주식들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진짜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죠.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좀 많이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이클상으로도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 때도 됐고요. 또 저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트럼프 관련해 갖고 아직까지도 공화당 쪽에서는 이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후보죠. 근데 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 쪽은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약가 관련해 갖고 뭐 거의 제약사들한테 강제 수준으로 낮춰라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주식들 이런 쪽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이런 부분들은 말고 기술적으로 지금 단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단타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 기업 내용들 따져보고 그렇게 한다라면 제가 선호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요. 자, 보시면 이때 7월 달에 바닥을 찍은 자리가 여기 뭐 한 22,000원대 중반 그 정도였었죠. 그랬다가 갭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갭으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갭은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갭 메꾸는 자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22평선을 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하고 좀 비슷하게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뭐 공략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여기 갭 메꾸는 자리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갭을 메꾸는 자리면 27,000원대 좀 위에 정도 그 정도 선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대략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요. 이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뭐 22평선을 뚫고 뭐 강한 모습을 나온다라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차 저항선 부분들은 한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니까요. 뭐 그 정도 수익을 노리신다라면 짧은 매매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짧게 매매하는 방식을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현대바이오 꼭 이 설명 참고하시고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 매수 문의도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댓글창 우리 창호 앵커님이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복싱으로 대동단결이 되는군요. 우리 파랑새님이 복싱에 약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게 무하마드 알리의 더 전설적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알리 단타 좋아요. 매매법이라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다가 저거다! 단타 치는 방법?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직장인 가브리엘님, 진단 감사하다고요. 네, 신청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댓글을 보고서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딱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죠? 노란 국화님께서 보내주신 위메이드. 아, 이거 매수가가 상당히 높던데요. 그렇죠. 이게 위메이드가 최근 들어서는 또 상승해주고 있지만 이 단가를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네. 19만 4천 원이 지금 평 단가고요.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거 이 가격이면 2년 전에 리즈 시절 때 그러니까요. 전성기 시절 가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오르고 있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버티셨는지 진짜 도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위메이드고요. 그래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어찌저찌 잘 버티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추는 전략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위메이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래서 손절이라는 게 필요하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주식이 오를 줄 알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추후부터는 매매하실 때 좀 미리 내가 얼마 가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 아래로 빠지면 일단 자르고 본다라는 그런 손절가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3만원대 아래로 빠진 적이 있었죠. 10월 달에 그렇게 3만원 근처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33,0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거기서 본다라면 또 더블 가까이 올라온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을 탄다라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한 건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그리고 오늘 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중국에서 뭐 판호를 내줬다 이런 얘기 때문인데요. 자, 뭐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물을 타게 되면 지금 뭐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0%는 더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비중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자, 뭐 비중을 그렇게 30% 이상 비중을 실기에 적절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요. 이 종목을 조금씩 이렇게 데리고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매매한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100만 원 벌었으면 위메이드 50만 원 손해보는 것만큼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추가 매수를 했다가는 비중이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이 가격 폭도 그렇게 만만찮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대응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종목 매매를 하시면서 같이 조금씩 데리고 나오는 거 그런 매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위메이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필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오늘 랭킹쇼 하나 더 가야죠. 네. 5위까지 공개했죠. 4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쟁쟁합니다. 4위 누굴까요? 띠리리. 띠리리. 농구 선수. 아. 그야말로 전설을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죠? 이분 정말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네. 저도 사실 농구를 딱히 안 봅니다만 제가 익숙하게 알 정도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유명한 선수죠? 정말 스포츠 알못인 저도 알 정도면 네. 정말 유명한 분이라는 거는 그렇죠. 너무 네, 잘 알죠. 마이클 조던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1,500억 원이라네요. 정말 이 수치가 상상도 안 되네요. 저도 1,500억 벌고 싶어요. 1,150억, 15억만 있어도 손이 없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천, 아휴 잠깐만요. 너무 한숨쉬면 안 되죠. 진행을 밝게 해야 되니까요. 네. 자, 4위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1, 2, 3위는 전부 다 축구 선수들이네요. 자, 축구 선수들 정말 맹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3위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휴머니스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덕산 테코피아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만 800원에 10%입니다. 2만 800원에 10%면은 얼마 전에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지금 12월 15일이죠. 그때 고점이 21,800원까지 갔으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지금 밑에 있는 좀 가격이에요. 자, 덕산테코피아 18,520원입니다. 3.5% 오늘도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과연 지금 시점부터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OLED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성장성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잘 맞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결국에는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응이 조금 잘 나오다가 지금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덕산테코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고개를 틀어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OLED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슬슬 내년부터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가 될 만한 게 바로 OLED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번에 애플이 OLED를 새롭게 도입한 그런 핸드폰 폰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OLED를 한번 또 주목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워낙에 이제 OLED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그동안 계속 좀 안 좋아지다가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 뭐 디스플레이 OLED뿐만 아니라 전해액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좀 캐파가 확대될 예정에 있어요. 2차전지 전해액에 대해서 내년 이제 6만 톤 생산 시절이 이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봤을 때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차전지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물량 자체도 저는 뭐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물량이 상당히 잘 들어와 줬었고 약간의 이제 이전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지금 추세가 살짝 꺾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근에 저항 구간 22,000원 구간에 도달을 했었던 타이밍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이 종목이 죽어버렸다라기보다는 이제 물량을 한 차례 소화해주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 바닥 잡아주면 다시 한번 또 22,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밍을 보셨다가 17,000원 중반대에서 18,000원 중반대 이 정도 사이에서 비중 한 10% 정도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만 원, 2차 목표가 한 2만 2천 원 정도 설정을 해서 추가 매수 구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진행한 다음에 이제 1차, 2차 안내 드린 그 단가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는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좋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한 17,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전략 괜찮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1차,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채팅창 잠깐 보니까요. 와, 이 파랑새님께서 이거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했더니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시네요. 아니 농구 거의 선수급 일이시네요. 어머 정말요? 아니, 동호회 활동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동호회 하는 분들 중에서 스포츠 쪽은 진짜 준 프로급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야 프로 선수들과 게임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신데요. 그럼 이건 이거는. 그냥 동호회 수준이 아닌 거 와,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랑새님께서 어쩐지 뭔가 스포츠 쪽에 관심이 좀 유난히 있으시다 하셨는데 그래요. 일단은 농구 제가 잘은 모르니까 나중에 인증 영상 하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지게 네. 슛 하나 넣는 모습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덩크슛? 네. 덩크 진짜 보기 힘들지 않아요? 제가 아는 슛 이름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중국 친다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종목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오랜만에 또 절파고TV님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또 유명한 종목이겠죠? 아 그리고 뭔가 이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뭡니까?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네. 매수 가격이 벌써 궁금해요. 그렇죠. 35,000원입니다. 왜 앞자리가 3입니까? 35,000원이고 보유비중 8% 들고 계신데 뭔가 저의 느낌인데 5%를 사셨다가 좀 네. 추가 매수 하셔서 이렇게 8%가 되신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이 좀 드는데요. 요즘에 조금씩 오르는데 이제서야 24,000원 정도 왔다. 언제부터 서서히 덜어낼까요? 지금부터 대응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한항공이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지금부터 대응을 해봐야 할지 좀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기다려봐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역시나 뭐 합병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겁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지금 아시아나항공과의 이제 M&A가 결국에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한번 이제 나왔었죠. 유럽연합에서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또 내놓으면서 이제 뭐 합병에 대한 청신호가 다시 또 켜졌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객기가 잘 운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화물 사업에 대체 투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또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또 전략을 취했었는데 이제 이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서 뭐 하늘길 뭐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바닷길 모두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항공 운임이 하락세에 들어선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에 이제 또 여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행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 쪽에 이쪽에 대한 이제 실적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반면에 화물 운임에 대한 부분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한번 정상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기대할 만한 이야기를 봤을 때 결국에는 합병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합병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좀 답답한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기대했었던 시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언제 합병이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이제 또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슬슬 정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3만 원대에서 잡고 계신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3만 원까지 바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2만 6천 원 구간에 상당히 또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3만 원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추세는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25,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6,000원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리를 하고 단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이제 조금 한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인가 그렇지 않은 쪽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에 수급을 상당히 좀 몰아주는 그러한 그림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기보다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말씀드렸던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이 오히려 더 빠른 수익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항공 그래도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올라서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000원, 26,000원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절파고TV님 조금 더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여겨보셨다가 그때 가서 결정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볼까요? 종목 진단 신청이 새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솔버린 홀딩스, 넥슨 게임즈, 코스모 신소재까지 해서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레기쇼 요 3위 한번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자 2023년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입니다. 3위 누굴까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축구 선수. 와, 점점 올라가고 있어. 1600억 원이 3위입니다. 1, 2위 우리 호날두와 메시는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자, 음바페가 3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1위, 2위는 역시 예상대로네요.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와, 이거 그렇죠. 오늘 오프닝 때도 언급이 좀 나왔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주동희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강한 종목들이 꽤 많죠. 네. 그중에서도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매수 가격이요. 58,300원이고요. 17%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오늘 들어오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 사연이 이렇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중입니다. 오늘 본전까지 왔다가 눌렸는데 대응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할까요? 야, 이거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2년을 보유하셨다가 이게 사실 레고캠바이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3만 원 초반까지 갔다 왔잖아요. 자, 오늘 정말 무시무시하게 솟구쳤다가 근데 뒤로 가면서 점점 좀 상승폭이 반납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탈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했다가 점점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라도 탈출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워낙에 오래 갖고 계셨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4만 원 구간부터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또 크게 이미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50% 이상 지금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 결론적으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얀센의 이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2조 2천억 규모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단발적으로 상승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게 되면 갭으로 떴다가 오늘 상승이 나온 구간으로부터 그냥 쭉 밀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물량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기술 이전한 그러한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보통 이 기술 이전한 이야기가 나온 당일날에 상승이 나왔다고 바로 그날에 차익 실현을 다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지금 저가 이탈을 해버리면 그대로 갭을 메꿔버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 가장 이제 또 유망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임상 진행될 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임상 1상권도 이제 진행 예정에 있고 그러면서 또 꾸준하게 또 매출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기술 이전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 사실 바이오 기업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의 상승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 이슈를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개장하고 나서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정리하고 향후에 레고캔바이오가 다시 한번 저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응할 만한 혹은 재매수할 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기회가 온 만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듯 보여집니다. 네, 답은 명료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이라도 이 종목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2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가을남자님, 첨보, 잘된다님, 에코앤드림까지 종목 진단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저는 그냥 보유하렵니다. 이런 본인의 의견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똘리님 맞추셨군요. 똘리님 너무 반갑습니다. 58,700원입니다. 매도 놓쳤습니다. 레고캠을 똘리님도 갖고 계신가 봐요. 레고캠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방금 진단 내용이 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종목 진단 한번 계속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유튜브 망기스님의 종목인데, 네. 닉네임이 굉장히 좀 새로워요. 망기스가 뭐죠? 망기스 독특한 닉네임인데, 이 종목도 오늘 섹터가 좀 달라지는군요. 넥슨 게임즈로 가보겠습니다. 위메이드도 아까 했었는데, 네. 게임 쪽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넥슨 게임즈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6,592원, 11%고요. 현재 주가는 14,000원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거 지난 6월 달만 해도 25,000원대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했던 물량을 다 반납시켰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는 또 앞으로 어떤 비유로 볼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넥슨 게임즈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게임주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 이제 강조드리는 게 내년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더더욱 중요해질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 이제 2025년이 무언가 이제 또 새로운 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분기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산업군들이 저는 일제히 어느 정도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접어드는 게 2025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이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작용을 할수 있는 건 저는 내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감의 한 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들도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선별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게임주들을 보게 되면 무언가 약간은 불안한 움직임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뭐 NC 같은 경우에도 신작 굉장히 이제 또이 오랫동안 준비했었잖아요. 소론의 리버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론의 리버티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죠. 즉 이제 내년에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회사 자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지 결국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에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뭐 게임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또 찾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게임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이 신작에 대한 매력도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IP를 활용을 해서 또 새롭게 나오는 신작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게임주 중에 긍정적인 곳은 넥슨 게임즈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 자사의 던전 앤파이터 IP를 활용을 해서 신작들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적으로 내년에 여러 신작들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넥슨에서 또 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내놓은 게임들도 게임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14,000원 저항 이 지지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지 결론적으로는 또 반등을 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14,000원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 구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매수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6,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16,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7,500원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을 좀 크게 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단가가 왔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넥슨 게임즈까지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혜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해드릴 정보가 있는데 오늘 김혜글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김혜글 전문가와 함께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에서 있었던 좀 아쉬움 더 풀어보도록 하죠.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네, 그리고 진시진 홍보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쉬운 진단 그는 조금 이따 얘기할래요. 왜냐면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랭킹.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니, 랭킹 저 요거 1, 2위는 공개를 해드려야죠. 네, 메시하고 이제 호날두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벌까? 그렇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참고로 2023년 통틀어 산다라기보다는 5월 달에 나왔던 그 통계치, 그 포브스의 자료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5월 기준으로 포브스에서 공개했던 1, 2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와. 호날두가 조금 위였네요, 그때는. 1800억 원 가량, 리오넬 메시가 1700억 원 가량입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이제 100억 원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1400억에 1800억 저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게요. 야, 게다가 이거 올라 이거 한 해 기준이잖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말. 총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네. 저 정도면 정말 금전 감각이 마비가 되겠습니다. 자, 재미삼아서 이렇게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가 누굴까요? 맞춰봤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금요일 진슈진 포트폴리오 진단 없는 건가요? 아, 금요일 없군요. 참 맞다. 이번 주는 3일만 있잖아요. 아, 평소에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금요일 포트폴리오 진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은 없습니다. 그냥 증시가 쉬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좀 맞춰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접수는 미리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02-2128-3388로 전화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